현재 시제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평소의 습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학생들한테 현재 시제가 뭐니 이러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거든요. 물론 뭐 현재 시제니까 현재라는 말에서 나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형이 뭔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요. 그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현재 시제하고 현재 진행형하고 구분이 차이가 없잖아요. 현재 진행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현재와 현재 진행형을 구분을 해보면요. 현재 진행형은 그 순간에 탁 뭔가 무를 칼로 싹둑 베듯이 시간의 흐름 선상을 싹 이렇게 잘라봐요. 그 순간을 탁 잘라봐. 그럼 그 순간에 뭔가 팽 지나가고 있으면은 그 순간에 진행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개를 팍 돌렸는데 그 순간에 뭔가 싹 지나가고 있어. 그분이 지나가네? 그럼 현재 진행형입니다. 창밖을 봤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뭐 새가 휑 하고 지나가. 뭐 자동차가 스포츠가 휑 하고 지나가. 그러면은 그 순간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순간에 뭔가를 보든지 그 순간을 탁 캐치했을 때 진행되고 있으면 그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는 평소의 습관입니다. 자, 이말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일, 뭐, 평소의 습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스터 김 선생님은 평소에 저렇게 느리게 말을 하시니? 이런 식으로 평소에 느리게 말을 하시니, 이거는 뭐 평소에 뭐 하니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현재 시제로 물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 오늘 유난히 말이 빠르신데요? 지금 유난히 오늘 말을 빠르게 하고 계신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평소에는 뭐뭐 한다. 근데 오늘은 유난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소에는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중이면 현재 진행형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만 계속 봐서요. 이런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다 보니 이것이 자주 같이 쓰는 그런 부사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만 꼭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usually. 자, usually는 평소에 이런 뜻이니까 너무나 이 현재 시제하고 같이 잘 어울려요. usually. 자,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very라는 말입니다. every. 모든 이런 뜻 말고 매번. 예를 들어, every year, 매년, every month, 매달, 뭐, every time, every day, 뭐, every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매번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때 현재 시제하고 굉장히 잘 같이 어울리는 단어이니까 그것만 보면은 거의 십중팔구 현재 시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에서요, 우리가 이 평소의 습관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현재 시제가 다른 뜻들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어떤 그 컨셉은요, 평소의 습관, 요걸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예들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소의 습관, 요 뜻으로 쓰이는 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usually do exercise in the gym. 나는 평소에 gym에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여러분들 이게 현재 시제로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어떤 그 헷갈리시면은요. 그러면은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한다라는 것인지. 그러면 평소라면은 그럼 현재 시제로 가는 겁니다. 자, does the teacher speak slowly? 자, 이거는 평소에 말을 천천히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를 묻는 거예요? 평소죠. 왜냐하면 현재 시제니까.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은, 선생님은 평소에 말을 천천히 하시니? 이런 뉘앙스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니?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그러면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것이죠. Is the teacher speaking slowly?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ndrew walks to school every day. 자, every day가 보이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왜 에브리데이는 규칙적인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내니까. 그다음에 it rarely rains in Texas every summer. 자, rarely는요 드물게 또는 뭐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every summer가 보이니까 습관적인 반복 이렇게 해서 현재 습관적인 반복은 현재 시제를 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검사를 해본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비가 드물게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드물게 옵니까? 이렇게 평소에 드물게 온다. 지금 안 일어나고 있으면 돼요. I often watch the television show. 그래서 나는 자주 본다. 자주 보긴 하지만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현재 시제. 그 다음에 David usually reads books in his spare time. 평소에 그가 어떻게 여가 시간에 책을 봅니다. 책을 읽습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평소의 습관이면은 현재 시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